이 문제가 말하자면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. 많은 상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빈칸을 넣는 거죠.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선박이 먼저 얘기하네요. 이거 아까 모터 베슬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선박이라고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. 자, VTS를 부릅니다. This is Korea. Korea 호인데 How do you thank me over? 송수신 상태 확인할 때 How do you read me? 라고 말했고 요거 통으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How do you listen? 뭐 call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SMCP는 표준화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read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VTS가 대답을 해요. Korea 한국 호 This is VTS. 여기는 VTS인데 I read you good. 잘 들린다. 그 다음에 What is your 땡땡땡 to pilot station? 이렇게 나왔네요. 파일럿 스테이션이라는 곳까지 이게 몇 시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, 지금. 자, 근데 이거는 사실 뒤에를 안 읽어봐도 조금 팁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여기 보기에 보니까 ETD라는 게 있고 ETA라는 게 있습니다. 얘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해가지고 도착 예정 시각이에요. 그리고 얘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 예정 시간인데 파일럿 스테이션하고 도착 예정 시간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자, 근데 흔히들 만약에 선박의 ETA를 얘기를 한다. ETA가 예를 들어서 12시다. 그러면은 이 시간은 부두에 배를 대는 시간이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파일럿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발레 파킹 해주는 마스터들이 있어요. 그분들을 태우고 나서 이분들의 어떤 명령 하에 도움 하에 배를 안전하게 대는 건데 보통 ETA라고 하면은 요때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파일럿을 태우기 위해서 파일럿 스테이션이라고 갈 때의 시간. 그래서 파일럿 스테이션까지의 이 시간이 언제냐라는 거를 보면은 사실 그냥 ETA 웬만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. ETD랑 결정을 해야 되는 거면 ETD는 이제 출항 예정 시각 진짜 말 그대로 부두에서 이제 떠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. 그래서 쭉 더 읽어보니까 나의 ETA는 to pilot station. 파일럿 스테이션까지의 나의 ETA는 12시입니다. 로컬 타임. 지방시로 이렇게 말해줬네요.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information? 뭐 다른 저한테 주실 정보가 있습니까? 물어보니까 Korea no information. 정보가 뭐 더 이상 없다. 그리고 땡땡땡 앵커 in anchorage number 3 나왔습니다. 여기서 아까 말했죠? 앵커에 대한 거 닻을 어디 내려라 라고 하는 거는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어드바이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도 뭐 문제를 잘못 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냈었어요. 그냥 다 어드바이스로 냈었습니다.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ETA만 조금 주의를 하세요. ETA는 도착 예정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 흔히들 파일럿 스테이션에 도착할 때의 시간을 ETA로 잡더라.